오오 오. 좋아요. 곱등이 송 들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 곱등이 송 곱등 곱등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거 있잖아. 뭐였더라? 뭐 곱등이 곱등이 가봐 있는데 몰라요. 아 자세히 전혀 아 대사가 그런 아, 거야. 더듬이 아, 내 새끼 생각났다. 내 새끼 더듬이 자르지 마라. 내 새끼 방향 감각 있는다. 뭐예요? 뭐예요? 이거 한동안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우리 데뷔 초에 거의 다이어리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뭐 어딘가 나오면 우리 뭔가 옛날 다이어리 뭐 이런 데 나왔던 거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좀 무서웠어요. 아 다 웃으시네 다행히. 편하게 드세요. 저는 연습 끝나고 청국장에 밥 쑥싹 비벼 먹고 와가지고 아 편의는 맛집이었어요? 네, 전 다음에 엄마가 해준 거. 아, 맛집이네. 네. 끝나고 알지, 집에 알지, 빌려서 알지. 밥만 후딱 먹고 어머님이 해주신 네, 설거지까지 알지. 딱 하고 과일을 먹고 왔습니다. 푸니엘은 이제 가서 전, 먹는 네, 거지. 저녁. 많이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뭐 먹어 푸니? 모르겠어요. 친구가 가니까 친구한테 네. 정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와, 냄새가 와. 맛있어, 진짜 맛. 이건 냄새가 아니지 향기지 향기. 앞치마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혹시 앞치마 있어요? 살짝 불었는데 많이 불었나? 근데 맛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쌀국수라서 너무 맛있습니다. 민혁이가 쌀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맞아. 쌀국수 민혁이 되게 좋아했어. 민혁이 형은 다 안 좋아하는 음식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넌 진짜 잘 먹습니다. 푸니 오빠 매너남 최수미 푸니. 어? 앞치마 얘기해. 소스. 귀여워 진짜. 푸니 착해. 어, 전 이거 보면 뭔가 그거 그 생각나요.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 네,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요. 아, 매트릭스 내볼 때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좀 옛날. 나 어릴 때 나 어릴 때 나온 거. 그래도 거라서. 그걸 모를 수 있을까? 그냥 아니, 완전 하긴 모신 분들이 없겠다 많이. 하긴 모르. 아 알아도 뭐 얘기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 그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나이 먹은 느낌 드네요. 민혁 오빠 민초 좋아해요. 민초? 아 얘기한 거야 아니면 질문이었어요? 질문 좋아해요. 아, 민초가 아 민트 초코. 민트 초코. 나 민트 초코 완전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아 여기 두 명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우리. 네 은광 형 싫어하는 거. 저도 치약 사실... 치약 맛 난다는데 네, 민트 초코는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뭐 먹을 때도 아, 나는 거의. 그쵸. 저 얼마 전에도 픽하고. 이거 이런 바로 위험하다고 막. 아, 전 민트 초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때문에? 이런 민트 초코 족한테 민트 초코 족분들한테 아 혼나요, 혼난다고. 맛있으니까.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거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치약 맛 난다. 너무 치약 그거네. 파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아닌가요? 아, 피스타치오인가요? 네. 파스토치아인가요? 아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 네네네. 어 피스타치오 그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좋아요. 피스타치오에 보통 아몬드가 같이 있지 않아요? 피스타치오 자체가 약간 견과류 아니에요? 제가 얘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제 분야가 아닙니다. 네. 몰라요. 지금 댓글창이 지금 피스타치오는 초록색인 거밖에 몰라요 저는. 난리 났어. 네네. 파가 갈려가지고. 아 우리 또 저 죄송합니다. 우리 민트초코 족분들한테 민트초코 족님들 분한테 아, 민초단이라고 한답니다. 아, 민초단. 아 맞아요. 민초단. 민초단이군요. 피스타치오 그 이거 까먹는 거. 맞아요. 제가 아 민초 진짜 좋은데. 민초단은 전 아니고요. 초콜릿도 민트 초코 초콜릿.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오늘 좀 많이 생기지만 아 저는 부먹합니다. 아 부먹이요? 네. 너 인성 문제 있어? 부먹합니다.
부먹밥입니다. 전 눅눅한 게 좋아요. 앞으로 형이랑 아,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아 근데 전 눅눅한 게 좋아서.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그래요. 얘 딱딱해지면 형 입형장 막 아프고. 형 그래서. 그거 해본 적 있어요? 네. 사이코패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아 힘냅시다 부먹파. 아 부먹이요. 진짜 힘을 아 소리 좀 말라고. 형 시리얼도 형 시리얼도 우유 먼저 따르죠. 죄송해요. 네? 시리얼도 우유 먼저 따르죠 형.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헐 진짜요? 그러면 우유 먼저 따르면은 이 과자가 많이 장난이고 이건 뜨잖아. 당연한 게 아니고 그때는 달라요 이건. 아 그래요? 그냥 손 집히는 대로 하는데 부먹파 많아 힘줘 소름 돋았어. 와 형 부먹파 많아 박수까지. 근데 부먹 실망이 오빠 실망이에요 이도셨어. 네 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망까지 취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실망까지 할 일이구나. 찍먹이지. 그쵸 찍먹 하고 형 그럼 감자튀김도 케첩 이렇게 부어서 먹어요?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감자튀김도 부먹튀먹 있나요? 아 부어서 먹는 사람들 있어요.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있어요 가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가끔이세요. 그래서 설마 감자튀김까지 부먹이면은 진짜 소름. 아, 한번 해봐야겠네. 아 하지마요. 너무 맛있다. 아, 자. 빨리요. 민혁이 형 먹는 동안 형이 아 그래? 아 저 이제 뭐 아 여러분들 자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아. 87회 56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79 63 맞아요? 맞아요.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네 제 수학 영어로 해줘야 되잖아 그치? 아 맞네 아니 수학 기억이 안 나요 저. 아... 마실 거 드실 수 있나요? 혹시 물? 네 물 있나? 다람쥐 민혁이 형 돌아왔다. 계속 보란에 쑤셔놓고 심어요 계속. 아... 맛있어 뮤지컬 한 소절 불러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가능할까요? 너무 싫어 셰익스피어 다들 뭣도 모르고 떠받들지 망한 셰익스피어 위대한 명작 제조기 내 몸에 나불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